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빵개콩입니다. 자, 보카리얼 테스트 페이지 125쪽 문맥상 단어 사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each email messages then you send and receive까지. 자, 주어 동사 3인칭 단서 썼죠. 자, 비록 자, 이메일의 메시지인데 너가 보내고 그리고 받는 메시지가 contain 포함하고 있지만 자 리턴은 수치인 반송용 주소 반송용 방이 아니고 반송이죠. 자, 반송하다 말 다시 되돌려주는 주소가 있지만까지 도 양보의 부사절. 자, it 가주어. 이것은 가능한데 that 진주어요. 뭐 이때 강조구조라고 해도 돼요. possible. 자, it's 가능한데 the return email s가 거기 쓰여 있는 반송용 주소가 자, can 조동사 비동사 형용사 쓰네요. fake 거짓 가짜 정보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be careful 명령문으로 썼죠. 조심해라. 자, 조심하는데 how 의문사 you respond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 목적으로 썼습니다. 어떻게 너가 응답할지 to 어디에 스팸 메일에 혹은 이메일인데 자 from people 사람인데 어떤 사람 여기서는 whom 생략 구조죠. whom이나 that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you don't know 여기서 원래 them이 앞에 있던 게 whom이 앞으로 가면서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자 내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본 메시지를 그다음 in general은 일반적으로 자 이시도 가주어 이것은 최선인데 자 to 부정사의 부정어는 not이 앞에 가죠. not to 그래서 to 진주어 응답 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한 이메일의 말은 스팸 메일이겠죠. 자 by ing 수단을 나타내죠. by responding 응답함으로써 자 너는 제공하는 중이다. 자 to 누구에게 the sender 보낸 사람에게 보낸 사람에게 대 접속사고요. 자 너가 have valid는 여기서는 타당한 타당하단 말에서는 합법적인 이메일을 말해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쓸만한 자 그리고 that 지시대명사죠. 지시대명사로 그 정보는 이메일 주소 자 하면 이메일인데 너의 이메일 주소예요. 너의 이메일 주소는 자 can be pp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 수동태. 자 to encourage 토부정사 부사 목적이죠. 자 하면은 격려 격려 안 들어가는데 이거 맞죠. 격려하기 위하여 자, 사람인데 자, who may send inappropriate email을 자, inappropriate은 not이죠. 그래서 합치면은 부적절한 자, 이메일을 보낸 사람을 격려할 수가 있다. 이거 쓸만한 이메일이 또 보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if you receive 너가 맞는다면 메시지를 자, 어떤 메시지 하면 또 관계대명사죠.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보고요. 자 어떤 메시지냐면 that contains material 까지 끊어볼게요. 그래서 단수 that 또 단수 단수 동사 자 contain 포함하는데 또한 내용물을 어떤 내용물이냐면 또 관계대명사죠. that is a violent 폭력적 혹은 advertise something 폭력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혹은 advertise 광고를 포함하고 있다면은 something 무언가 이런 메시지는 자, 명령문으로 또 delete 해라. 자, delete는 지워라. 자, 지워라 해서 delete 20 받아주는 게 메시지죠. 메시지를. 자, 혹은 report 보고해라 또 명령문이요. 자, 그래서 that 메시지도 지시대명사. 자, 그러한 메시지를 자, report to 써죠. 전치사. 전치사로 누구에게죠? 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죠. 그래서 아까는 그래서 답은 demand라고 했는데 수요자가 아니고 좀 공급자에게죠. 그러니까 우리 뭐 네이버, 다음, 뭐 혹은 구글, 지메일 그런데요. 자, 그러면 다 그나 그녀가 can take step. 그래서 step의 뜻을 주관식 문제로 자, one of series of things. 어떤 시리즈의 것들인데 어떤 것들? 자, that you do. 너가 하는. 자, in order to deal with 뭐뭐하기 위해서죠 부사. 자, 면 처리하기 위하여. 자, 문제를 혹은 succeed to succeed 뭐 성공하기 위하여 그래서 처리 그래서 단계를 취하단 말은 뭐냐면 뭔가 문제를 처리해 주다
라는 뜻으로 쓴 steps예요. 스토브 정사 또 부사로 protect, 보호하기 위하여 너와 너의 프라이버시는 개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메일 함부로 열어보고 응답했다가 큰일 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위클의 소재를 빅키 씨가 스팸 메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주소 정보 보호법